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저녁 때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이 4%였죠. 그리고 예측이 3.1%인데 오늘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샀던 SQQQ, 손절 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원래 15%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무리 봐도 이 CPI가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전에 잘랐습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지금 거의 한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이너스 15% 가서 손절할 뻔 했어요, 오늘. 안 잘랐으면. 10% 잘랐다는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 저한테는 불행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에서 3%면 거의 뭐 최고의 어떤 골디락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3%가 찍혔습니다. 하마터면 2점대도 나올 뻔했어요. 2.9% 아마 찍혔으면 오늘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3%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이렇게 안 좋고, 뭐 5만 대다 터진다고 난린데, 뭐 은행도 터진다, 무슨 더지도 터진다, 뭐 PF 터진다, 난리잖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터지기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좀 오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도 잘 보긴 보죠. 근데 신경 써서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CPI를 오늘 본 이유는 제가 이제 국내에 비중을 좀 실고 있어요, 최근에. 비중을 이제 좀 줄였다가 3월 달에 조금 비중을 실었다가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좀 줄였다가 이번에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2,400 얼마까지. 거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렸는데 제가 이제 환율을 좀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달러 대비 환율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PI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PI를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CPI가 잘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는데 그럼 환율은 어떠냐?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1.13%에서 1,27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좋은 환율대입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건한 1,250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 같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부터도 어쨌든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0원 이하에서는. 왜냐면 예전처럼 뭐 1,000원대 초반 막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1,030원대부터 환율을 환전해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바라는 건좀 무리고요. 보통 달러 같은 거 투자할 때 보통 1년치 평균을 갖고 이제 따지는데, 보통 한 1,250원 정도 밑에서부터는 한국 시장에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는 차트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이제 이평선을 돌리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서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좀 종목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섹터를 좀 찍어드리자면,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인프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죠. 해외 건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플랜트, 뭐 이런 원전, 조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계 설비,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쪽. 2차전지는 뭐 워낙 갔으니까 상관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예. 돌아서 이제 어느 일정, 제가 보기엔 이제 무릎 정도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투자를 뭐 무릎에서 해서 어깨에서 파는 거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쯤은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CPI도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기준 삼아서 한국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둡니다. 폭락을 해도 그냥 둬요. 뭐.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런 이슈가 터지면 환율이 폭등하거든요. 그러면 제 주가가 빠진 것만큼 환율로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해외 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대형주가 첫 번째 랠리를 시작합니다. 대형주가 랠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소형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형주 금액이 좀 있고 나는 이렇게 좀 불안한 게 싫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세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 본인은 좀 금액이 소액이고 아직까지 자산을 좀 불려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소형주를 빨리빨리 발굴하셔야 됩니다. 대형주 가고 나면 이제 이쪽에 있는 밴더들도 같이, 대형주가 뭐50%갈때 밴더들은 뭐 4배 5배씩 상승을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셔서 진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환율을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까, 네,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생각인 거고, 나중에 어떤 환율이 또 급변동한다든가, 어떤 제가 생각하는 1,350원 정도를 돌파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국내 시장 아예 올매도 할 겁니다.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국내 시장 투자할 때는 미국의 다른 건안 봐도 환율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이두 가지 정도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 조금 이 시장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을 가지시면서 좀 시장에서 비중을 줄일 때 아니면 포션을 좀 높일 때 시장 불안하다고 하는데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참고하는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비중을 살살 늘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작은 됐고 이제 조금 후발주자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저 같은 얼리 어답터들 말고 후발주자로 좀 뛰어드시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투자 일어나가시고요. 올해 상승장이 저는 온다고 보지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